누굴까요? 오성과 한은, 장화와 홍련, 허균과 허난설원, 흥부와 놀부. 바로 답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 오성과 한음입니다. 오성 이황복과 한음 이덕형, 이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결혼 안 한 남자를 이르는 총각은 모을 총자와 뿔각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남자아이의 머리 모양을 이르던 말인데요. 다음 중 총각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된 머리 모양은 무엇일까요? 총각은 조선시대 남자아이의 머리 모양을 이르던 말로, 혼인 안 한 남자는 어린애와 같아서 남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들 어떤 답을 썼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혜림 양, 지금 머리 모양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각각 어떤 사람들이 했을 머리 모양인지 혜림 양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머리는 약간 꼬마애들, 좀 귀여운 애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머리 모양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머리예요?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상투를 튼 머리인 것 같아요. 상투를 결혼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로 묶고 다녀요? 한 사람의 부인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아, 나는 부인이 한 명이다. 아니, 그 양다리로. 그렇구나. 뭐예요?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상투를 왜 하나로 트느냐. 나는 부인이 한 명이다. 요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총각은 장가가기 전 머리를 가운데서 두 갈래로 나누어 양쪽에 뿔처럼 맨 것을 가리킵니다. 모을 총자의 뿔각자, 뿔 모양으로 양갈래로 따은 게 총각머리죠. 오늘 패자 부활전 새 학생이 도전합니다. 10번 문제까지 생존자는 단 3명. 이제 믿을 것은 패자 부활전 뿐이다. 자, 친구들을 위한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되게 떨리고 긴장됩니다. 본인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얼굴 표정이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몇 명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명? 한 100명. 가볍게 한 100명 정도. 아, 오, 자신 있어요. 자신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힌트판에서 정답을 맞히면 100명의 학생 전원이 부활됩니다. 이후에 힌트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10명씩 부활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힌트판부터 열어드립니다.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근사라고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근사? 틀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근우회가 나왔죠?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신체호라는 답을 적었군요. 신체호? 정답?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세 번째 힌트 드립니다. 네, 힘차게 열어줬죠? 남궁어. 뭔가 생각이 난 듯 아주 재빠르게 답을 적습니다. 답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자, 뭔가를 안다는 듯이 굉장히 빠르게 무궁화라는 답을 적었는데요. 무궁화. 무궁화. 정답입니다. 네, 무궁화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에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오늘 패자부활전 8명이 부활했습니다. 세 친구의 환상적인 호흡에 힘입어 총 8명 부활 성공. 패자부활 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기회가 없으니 더욱 신중하게 풀어주세요. 다음은 19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입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이것은 초만원. 표어의 이것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비유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애국가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우리 박선기 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쓴 답으로 완성을 시켜봅시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어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아이를 좀 많이 낳으세요 하는 표어를 선기 군이 오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표어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나요? 순풍순풍 나이서 빵산산 나이 느낌이구나. 그래요. 다시 한번 미소와 함께 순풍순풍 나이서. 좋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이름이 닌진이에요. 본인 소개를 좀 해줘볼까요? 네. 제 이름은 닌진이고요.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활하면 첫 번째 문제 떨어지고 1번 문제도 첫 번째 문제 떨어지고. 우리 닌진 양 오늘 몇 문제 풀었어요? 하나도 안 풀었어요. 하나도 못 풀었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근데 표정은 참 밝아요. 그러니까 표정은 굉장히 밝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왔어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애들이 제가 섞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섞어 잤냐고 물어봤는데 네.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서커스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아,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서커스 하는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친구들을 또 사귀고 싶고 많은 친구들 만들고 싶고. 여기서도 오늘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될까요? 네,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